안녕하세요. 갱스터의 꽃이야기입니다. 이른 새벽 아침 저희 꽃밭 보다가 제가 지난번에 제라늄들 이렇게 화단에 심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오늘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우와, 너무 예뻐요. 새벽에 비가 몇 방울 떨어진 것 같아요. 이 핑크는 국민제라잖아요. 아우, 색깔이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겠나? 색깔이 좀 화면에 다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아우, 딱 봐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아주 튼튼합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제가 일기예보를 주의 깊게 안 봐서 어제 또 물을 줬어요. 물을 흠뻑 줬더니 아이고, 잎에 이렇게 물이 막 고여있네요. 잎이 조금 오므라진 거는 좀 습기가 많다는 표시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어제 물 주고 새벽에 비가 조금 뿌렸더니 잎장들이 조금 오므린 모습이네요. 아이, 너무 튼튼하죠?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옅은 색깔 송겨울이 피고 있어요. 어제 물도 맞고 비도 맞고 해서 조금 꽃이 상처가 났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렇긴 한데 아주 예쁘게 피고 있어요. 꽃대도 몇 개나 올라왔네요. 아이고, 화단에 심어도 이렇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애도 국민제라인데 여기 굉장히 줄기가 아주 통실하니 아이고 엄청 튼튼합니다. 우와, 정말 정말 튼튼하네요. 이야, 너무 예쁘죠? 여기 뒤에 있는 아이는 얘도 유럽제라인데 꽃이 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컸습니다. 이 국민제라 꽃이 화면보다는 조금 더 빨강색인 것 같아요. 새로 피어나서 너무 싱그러워요. 여기 아래에도 새로 피어나서 굉장히 싱그러운 제라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화단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자리 좀 옮겨 볼게요. 이렇게 전체 샷 한번 보여드리고 자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아유, 이 다일리아도 너무 예뻐요. 으아, 차. 우와, 너무 예뻐요. 여기에도 송겨울이 모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송겨울이 색깔이 두 가지인가 봐요. 얘가 얘 구매할 때 얘도 송겨울 이름표를 달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송겨울이 이름표를 달았어요. 이야, 너무 예쁘죠? 정말 너무 튼튼하고 이렇게 튼튼하고 통실하고 아우, 정말 너무 예뻐요.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마당에서 제라늄 제가 처음 화단에 심어보았는데 너무 튼튼하고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요 이쪽 송겨울이는 여기에 칸나잎이 이렇게 우산 씌워줘가지고 꽃이 하나도 안 망가지고 예쁘게 피어나고 있어요. 우와, 정말
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기 뒤에 보시면은 키가 좀큰 아이가 있죠, 이렇게. 이 아이는 미스 로즈라고 하는 아이인데, 제가 외목대 한다고 줄기를 이렇게 쭉 뽑았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줄기 쭉 뽑았는데, 아래에도 이렇게 또 새로운 싹이 나서 튼실하게 꽃봉오리까지 맺었어요. 그리고 저기 아래들 보이시죠? 아래에 다 삽목이들도 엄청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우와, 그때 삽목한 애들 심을 때 뿌리도 굉장히 약하고 이게 살까 죽을까 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어요. 자, 이곳에는 태비를 뭐를 줬냐면 이거 보세요. 엄청 많죠? 이거는 근처 목장에서 우분 거름 부숙 시킨 거 정말 냄새 거의 없는 우분을 나눔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분 퍼오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네? 냄새 냄새 나요? 죽인다. 그래서 이제 우분 쌓아놓고 이렇게 조금씩 이건 많은 것 같아요. 이 우분은 아무리 많이 줘도 탈이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우분을 뿌려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나 봐요. 아유, 저 뒤에 꽃봉오리 맺은 아이. 요 아이 보이시죠? 요 아이는 송겨울이 같네요. 잎이 좀 다르죠? 아유. 이렇게 올해는 화단에서 처음으로 제라늄을 지금 키워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또 이틀 동안 비가 연속으로 왔잖아요. 그런데도 뭐 무름병이 오거나 그래 보이진 않고 아직까지는 튼튼하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단 이렇게 흙을 보시면은 흙이 주흙이 마사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 빠짐은 아주 좋답니다. 아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어제 제가 영상 찍다가 꽃대를 뚝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아유, 송겨울이 미안하다 하고 흙에다 꽂아준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 화단에 처음 심어본 제라늄들, 너무 튼튼한 제라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물 빠짐이 좋은 그런 화단이 있으면 제라늄 한번 심어보세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